의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수명, 또 점차 낮아지는 출산율. 지금 세계는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먹지 않는 인간은 없듯 노인도 마냥 약하고 능력 없는 존재는 아닌데요. 노인과 젊은이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법, 오늘 뉴스지에서 만나보시죠. 여기 화상 채팅을 하며 즐겁게 대화 삼매경에 빠진 노인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Yes, I can. Can you hear me? How are you today? 멀리 떨어진 손자 손녀와 대화라도 나누는 걸까요? 사실 이들은 오늘 처음 만난 사이인데요. 이 화상 채팅을 만든 건 브라질의 한 영어 학원입니다. 영어 학원은 미국의 노인 커뮤니티와 함께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과 외로운 일상에 말동무가 필요한 노인들을 연결해주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수업이라기보다 친구들 사이의 수다 같고 또 교육이라기보단 따뜻한 조언 같은 이 대화를 통해 학생들은 영어뿐 아니라 노인들의 지혜도 전달받고 있습니다. 2050년, 선진국의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22%에 달할 거라고 예측되는 가운데 세계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힘없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은 노인들은 쓸모없는 사람 취급받기가 일쑤죠. 이런 화상 채팅처럼 노인과 젊은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법 정말 없는 걸까요? 독일에는 노인과 초등학생 아이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빵을 의미하는 브롯과 시간을 의미하는 자이츠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브롯차이트 프로젝트. 바로 빵과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노인들은 아침을 먹고 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빵이나 소시지, 과일과 우유 등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특히나 다른 연령과 지역의 아이들이 고루 어울릴 수 있도록 노인들이 많이 도와주죠. 또 방과 후에는 책을 읽어주고 여가 활동도 함께 즐기면서 그들이 살아온 인생의 시간을 전달합니다. 독일의 브로차이트가 빵과 시간을 나누는 거라면 여기 공간을 공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두 세대 함께 살기 프로젝트. 주거 공간이 필요한 청년들과 방이 남는 노인들을 연결해서 함께 살도록 하는 건데요. 여기엔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6번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낸다면 집세는 공짜.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시간을 공유하면서 단순한 동거인을 넘어 점차 가족 같은 관계가 되죠. 학생들은 비싼 방세를 절약하고 노인들에게 인생 경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노인들 또한 적적한 마음을 달래줄 인생의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셈인데요. 어마어마한 집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콜로카시옹 문화가 발달한 프랑스에서 이 방법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어온 계약만 1,700건 이상. 특히 파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방법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프랑스를 넘어 미국과 영국, 스페인 등에서까지 활발하게 진행되며 노인과 젊은 세대를 연결해주는 새로운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40년 한국의 예상 고령화율만 32.3%.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늙고 힘이 없어진다고 해서 가진 능력마저 사라지는 건 아니죠. 노인이 사회에서 일부 후퇴하는 대신 그들이 가진 경험과 지혜를 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 아닐까요?